겨울방학을 맞아 파트타임으로 일하면서 용돈 벌고 있는 학생들 많잖아요. 흔히 알바생으로 불리는 우리 학생들, 전문 용어로는 청소년 노동자입니다. 그럼 몇 살까지가 청소년인가요? 라는 질문이 나오겠죠? 청소년 기본법에서는 청소년을 만 9세부터 24세 이하로 정했고요. 민법에선 만 19세 미만을 미성년자로 보고 있어요. 근로기준법에는 만 15세 이상 18세 미만을 연소근로자라고 해서 특별보호 대상입니다. 청소년과 노동을 함께 이야기하면 여러 법이 충돌하기 때문에 일하는 청소년은 근로기준법에서 노동을 허용하는 만 15세부터 민법상 미성년자인 만 19세 미만까지로 보는 게 일반적입니다. 그럼 10대 청소년들은 주로 어디서 일할까요? 문득 드는 생각은 패스트푸드점이나 편의점에 많이 있을 것 같은데 조사해봤더니 전체 일하는 청소년의 6% 정도만 이 업종에 종사한다네요. 가장 많이 일하는 곳은 음식점이나 식당, 레스토랑이었고요. 뷔페나 웨딩홀, 연회장이 뒤를 이었습니다. 청소년은 하루 7시간, 일주일에 35시간 근무가 원칙이고 유흥주점, PC방, 오락실 등은 청소년 고용 금지업소라서 절대 일하면 안 돼요. 이렇게 청소년 노동자 인권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엄격히 규정하고 있는데 부당노동 행위 신고 건수는 해마다 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. 특히 부당노동 행위 유형을 보면 1위와 2위가 임금과 취직 관련 서류 위반인데 전체의 78.7%로 압도적으로 많았어요. 여러분이 청소년이고 어떤 이유 때문에 일을 해야 한다면 첫째, 고용주가 최저임금 8,350원 이상을 지급하는지 확인하세요. 1년 이상 계약하면 3개월 이내 수습기간 동안 10%를 뺀 임금이 지급될 수 있고요. 1년 미만으로 계약하면 수습기간 없이 최저임금이 보장됩니다. 둘째, 근로계약서는 반드시 작성해야 해요. 계약서에는 임금과 근로시간, 휴일 등 주요 조건이 꼭 있어야 하는 거 기억하세요. 고용주가 계약서를 작성해주지 않고 일을 시키면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. 청소년은 법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근로자입니다. 성인이 아니라는 이유로 저임금과 인권 침해를 받아야 할 이유는 어디에도 없습니다.